안녕하세요. 꽃피는 아웃입니다. 대문자초예요. 대문자초가 요거 구매하신 분들 아직 꽃 요렇게 예쁘게 보고 계시죠? 아마 빨리 요거 구매하신 분들은 요렇게 꽃이 아마 요렇게 지고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래도 요거 진 꽃을요, 요렇게 따내세요. 따내면은 이거 또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늦게 요렇게 핀 것들을. 요렇게 질때좀 지저분해요. 그래도 요렇게 좀 따내시고요. 가끔 가다가 미르 물약에다 저면을 요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영양제를 몇알 요렇게 올려놓으면 또 개화를 길게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4년 동안 분갈이 한번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죠? 구매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은요. 개화가 굉장히 길게 일어나요. 한참을 볼 수가 있어요. 한두 달? 뭐, 오래 볼 때는 3개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도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혀지고 있죠? 자, 지금부터 피면은, 계속 피다가 어떤 건 겨울까지 피는 것도 있어요. 꽃마다 개화 기간은 다 달라요. 작년에 요거 5개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한번 보셔요. 이쁘게 피고 있죠? 이렇게요. 자, 요런 것도 이제 곧 이렇게 생기죠? 같은 화분에 있지만, 두 포기는 먼저 꽃을 올려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꽃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꽃을 올려주고 있어요. 요거는 세 포기를 합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요거 저렴이 합식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 연한 거, 진한 거. 또 요렇게. 작년에는 아마 4,000원씩 했었죠. 이게. 4,000원짜리 세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5,000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정이에요. 요거. 제가 조금 너무 작은 화분에 있어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옮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연탄가리로 옮겼기 때문에 뭐 흙을 다 털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올해 4년째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어마무시한 가격이었어요. 4만원짜리였었네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이렇게, 일반 5천원짜리 네포트, 그 다음에 요거 고급점 요거 한 포트를 요렇게 갖고 왔어요. 자, 대문자초는 그늘 식물이에요. 햇볕을 보면 잎이 타요. 평상시에 그냥 그늘에서 이렇게 해가 없는 데에서 자라면 이렇게 꽃이 잘 핍니다. 해가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될까 했는데 밝은 빛만 들어와도 펴요. 보통 한두 시간 들어오는 데에서 있죠. 햇볕이 없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쉬운데요. 자, 요거를 흙을 좋아요. 요거는 도홍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자, 흙은요. 야생토 50에 토동이다. 요흙 50을 넣었어요. 흙을 제가 섞어서 해봤더니 잘안 돼요. 그래서 흙을 안 섞고 그냥 50대 50을 넣고요. 계피가루 좀 넣고 요거요. 요거 한번 섞어서 써보고 있어요. 지렁이 분변토. 요거 6,000원이에요. 이거 토동이다 여기 있어요. 꽤 커요. 자, 요렇게 한 수저 넣었어요.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 하는데요. 이거 섞어서 그냥 여기에만 하고 저기를 안 해요. 흙을 안 넣어요. 흙을 왜안 넣냐면 토동이 다육에 흙이 10% 들어있어요. 여기 이 흙만으로도 충분해요. 야생토 100에다가 심어도 돼요. 향기토 100에다 심어도 되는데 여름에요. 마사가 조금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향기토 70에 마사 30 이렇게 섞으시고요. 토동이 다육 흙에는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하초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옮기는 거 한번 그대로 옮겨 볼게요.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화분을요. 물 좋아해요, 얘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사에 돼 있어요, 순전히. 이렇게 되면은 물 많이 줘야 돼요. 마사하고 녹소토하고 섞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게 힘들지만 절반 정도 이렇게 마사를 털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마사 다 넣었다가는요, 물 관리가 잘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사는 다른데 이렇게 섞어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놓은 걸로. 절반 정도 이렇게 마사가 두루루룩 다 떨어져요.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옮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희경 화분 24,000원짜리거든요. 자, 요게 요즘에 이제 희경 화분 그제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전에 갖다 놓은 거 나와 있어서 요렇게 하는데 요 정도 화분에 하시면 돼요. 요거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고요. 요건 도홍이고요. 가격 꽤나 합니다. 요건 3만 원짜리예요. 흙을 배 앞에 놓은 흙을 이렇게 이제 채워 놓고요. 자, 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흙이 상토도 아니고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밭흙 비슷한 흙인데요. 이렇게 찐흙벌로 된 이런 흙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깔끔하게 털고 이거를 씻어 해볼게요. 이거 대문자초 제가 많이 키워본 경험으로는요. 깔끔하게 이렇게 털고 해도 잘 살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털어서 깔끔하게 씻어서 제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기 그 자라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다 털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털고 분갈이를 했어요. 이 흙은 상토는 아니에요. 근데 밭흙인데 밭흙이 이제 굉장히 새카맣고 이런 흙이에요. 이 흙이. 자, 그래도 저는 깔끔하게 씻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문자초가 잘 살았는데요. 올여름에 네다섯 개가 갔어요. 저기 죽어 있는 거 저쪽에 있는데 이름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그거를 화분을 엎어봐야 되는데 제가 엎어보지도 않고 기존 이제 잘 살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화분을요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합식을 하는 게 키워보니까 잘 자라요. 이게 물 고프면 이게 이파리가 축 처져요, 또 얘는. 그래가지고서 물을 듬뿍듬뿍 이렇게 주고 키우면 되는데요. 화분을 작게 쓰는 것보다 이 대문자초는 크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화분 크기를 조금 좀 크게 이렇게 사용해서 심어보세요. 자, 깔끔하게 씻어볼게요. 대문자초는요, 이렇게 뿌리가 갈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묵은 잎 있죠? 요런 건 조금 따셔도 돼요. 이거 햇순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건 묵은 순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깔끔하게 씻습니다. 이 저렴이가요, 꽃은 이렇게 평범한데요. 꽃 개화 되는 거는요, 이 고급종보다 더잘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지금 앞에 저거 피고 있는 거 있죠? 저것도 4,000원짜리인데 저렇게 잘 피고 있어요. 잘 자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씻을게요. 자, 잎 이런 거 고이 좀 따주시고 번식이 이건 굉장히 많이 됐죠. 이렇게 나중에 뿌리 찍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할도 하면 됩니다. 잘 자랍니다요. 저거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저도 요런 거 심은 거예요. 근데 저거 4년 만에 저렇게 하나분에 꽉 찼답니다. 한 2년 키우니까 저렇게 꽉찬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또 일부는 조금 좀 솎아갔고요. 두 뿌리 정도는 또 제가 분양도 해드렸어요. 작년에 아마 기억나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캐서 제가 분양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 한번 있거든요. 자, 뿌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뿌리 이렇게 해서 너무 긴거 있죠. 요렇게 잡아다니면 저기가 아주 솜털 같은 뿌리는 없어져요. 이렇게 솜털 같은 뿌리는 제거하고 심는 게 좋아요. 예전에 하도 궁금해서 다육이 키울 때요. 뿌리 깔끔하게 털고 굵은 뿌리만 해서 넣어보기도 해보고, 또 요렇게 해서 넣어보고, 한 40일 돼서 캐봤더니요. 이런 뿌리 있죠? 이 솜털 뿌리. 이거 다 도태되고 썩어요. 썩어, 이게. 그리고 이 굵은 뿌리에서 새로 나와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잔뿌리는 살짝 요렇게 정리해주고 심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 잘 펼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있죠? 짧게 자르지 말고 그냥 길게 이렇게 두세요. 혹시 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문자초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잘 자라요. 별로.
여름에 물이 말려서 이렇게 죽지 않는 거, 죽지 않았나,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름에 물 관리를 제가 물을 안 주고, 이렇게 남편이 물을 주는데요. 저쪽에, 한쪽에 있어갖고, 그쪽에서 물을 좀못 얻어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잘 자라던 아이인데, 올해 저도 몇 아이가 갔답니다요. 꽃잘본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요, 뿌리를 조금 좀 이렇게 펼쳐서 들어가십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펼치고요. 화분을 높이가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은요, 배수층을 잘 깔아줘야 돼요. 이거는 대문자초는요, 배수가 빵빵하게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잘 자랍니다. 이 화분 높이가 너무 높으신 분은 밑에 란석 같은 걸로 많이 채우셔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요. 안에부터 먼저.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줍니다. 안에부터 먼저 채웁니다. 항상요. 요거 해서 요렇게 해서요 밑에 수저 요렇게 넣으면서 뿌리하고 그거 경계하고 흙하고 잘 요렇게 맞춰주세요. 자, 위로 살짝 요렇게 빼올리면서요 잘 맞춰주십시오. 마타피아예요. 자, 이 마타피아는 물안 좋아해요. 많이 아껴가면서 키워야 돼요. 물 많이 주면 뿌리가 가습돼요. 그러면 잎이 누르게다가 두두두둑 떨어지고요. 꽃은 항상 여기 끝에서 펴요. 요게. 여기에서 몇 가닥 또 잎이 나오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래서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키가 많이 크는데 이게 식물등 아래에서도 요게 잘 꽃이 피어요. 그런데 추위를 타요, 얘가. 여름에는 잘 피는데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최하 7도 이상이고요. 꽃이 피려면 12도 이상, 15도 이상이 돼야지 꽃이 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식물등 아래에서는 꽃이 잘필 수가 있어요. 저는 추워서 이게 겨울에 꽃안 피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추워져서 1월 달쯤 되면 여기 하우스에서 추워서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식물등 아래에서 키우는데 식물등 아래에서 꽃이 피어요. 구정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꽃눈이 분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구정 지나서 한 5월 달까지는 꽃안 펴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때 가지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지가 많아야지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쭉 크다 보면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꽃을 계속 보시다가 그때 돼서 꽃이 안필 때, 그럴 때 가지치기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할게요. 자, 이건 4,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는데요. 구매해갖고 오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이 흙에는 얘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탈탈 터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탈탈 털면 어떤 식이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추면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이게 좀 녹았죠. 이렇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많이 발달은 돼 있지만 뿌리가 가습이 되면 끊어져요. 얘는 똑똑 끊어져요. 이렇게 요런 게 다만 이제 끊어진 게좀 있거든요. 요렇게 잡아다녀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키울 때 배수가 잘 되게 해주고 물을 아껴서 주면서 키웁니다요. 자, 요런 잎은 약간 좀 병충해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잘라주고요. 깔끔하게 씻어서요. 그냥 요렇게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그냥 재활흙을 씁니다. 요거 배수 잘 되게 해서 요렇게 해서 배 앞에서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자, 야생토 백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재활 나오는 것도 해도 되고요. 야생토랑 또 토동이 흙이랑 뭐 반반 섞어서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저기 배수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잘 자라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자, 물 많이 주세요. 이거 다 틀은 거 있죠? 한 5번 이상 요렇게 주시다가
또 내려가면 또 옆에 거 주다가 또 이렇게 주다가 5회 이상 이렇게 주시고요. 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에 두시고서 이렇게 활짝 하시고요. 분을 다 털었잖아요. 3일 매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루 건너뛰어서 이렇게 주시고, 3회 주다 보면 12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는 환경에 맞춰서 물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뿌리가 잘 내리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이게 화분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이렇게 줘야지 뿌리가 잘 내려요. 왜 그럴까요? 물 찾아서 막 뿌리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 물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해요. 물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잘안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타피아는 이게 뿌리 다 털었잖아요. 요거 3일 동안 매일 물 주시고요. 그늘에 두세요. 요거 다 털었기 때문에 요거는 보름 정도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물은 그런 식으로 주시고, 나중에는 요한 5일에 한번이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많이 줘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분다 털었잖아요. 밀은 몰약 집에 있으신 분들 흙사마 막 딸려오잖아요, 요즘. 자, 요렇게 해서 좀 많이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저기도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흙에 타고 내려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지금 꽃을 보고 있는 거는요, 기존 그 구매하신 거 있죠? 그거는 나중에 분갈이합니다. 요런 거는 좀 저렴하고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꽃이 너무 화려하게 피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럼 꽃다 보고 나중에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저는 꽃 피는 하우스입니다.